10년 전? 우와, 이 가격에 공기까지면은. 안녕하세요, 강서보라입니다. 여러분들은 문방구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나요? 오늘은 강서구에 위치한 옛날 문방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. 보기만 해도 어릴 때 문방구를 들렸던 추억이 새록새록하지 않나요? 부모님 손을 잡고 장난감을 사러 왔을 때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. 학교 다닐 때는 공책, 연필, 필통 등등 모두 문방구에서 다 샀죠. 초등학생 때 썼던 문구류가 보여서 반가웠어요. 이건 보기도 힘들고. 세상에, 그 옛날 옛날이에요. 민서풍이. 오. 진짜 옛날 거다, 이거는. 이 가격에 공기까지면은. 완전. 야, 해서. 오, 학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문방구에 자주 들렸는데요. 이게? 야, 없는 게 없죠? 우와. 오, 아직 터지네요. 이거 비싼 것만 놔뒀나 보다. 5,000원이면 그 당시 비싼 건데? 학교 교재부터 학용품까지 없는 게 없어서 신기했죠. 옛날엔 학교에서 준비하는 물품들이 참 많았답니다. 다음 문방구를 찾아가 볼까요? 이곳의 문방구도 추억의 간식들이 한가득.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부터 동화책, 시집, 사전까지 다양한 책들도 있었어요. 그 시절의 실내화와 지금의 실내화는 이렇게 변했네요. 생로래예요, 사장님? 네, 이런 것도 미술할 때 교재로 많이 들어갔거든요. 아,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? 이거 뿌려갖고 풀 있잖아요. 풀 뿌려갖고 이거를 캐면은. 그런 것도 있으시네요. 동요 동시집. 이런 것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다 준비물로 들어갔던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안 하고. 아쉬워요, 이런 책들이. 재밌는 게 많네요. 이렇게 심심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, 그래서. 역시 새로미 굿즈가 문구점에 출시되어야 시민들의 관심도 늘어날까요? 오랜 시간 한결같이 자리 잡은 문방구. 지역 속 특별한 가게. 소통의 장소인 문방구는 오늘도 운영 중입니다.
아이들과 어른들의 추억의 장소 문방구가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지역 속 문방구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.